그 다음에 47조 위생등급이죠. 자, 위생등급. 자, 금맥이 있는 거죠. 지정권자, 식약처장 또는 특자시 특자도 시장군수구청장.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지자체장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의 경우에 은 총리령을 정하는 자,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에 대해 우수한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자 그리고 식품적격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이제 일단 포인트는 위생등급에는 우수, 위생의 우수업소하고 모범업소를 지정이죠. 일단 그것 지정이죠. 우수업소, 모범업소죠. 그런데 모든 영업자는 아닙니다. 우수업소, 그 다음에 모범업소의 영업자는 모든 영업자가 아니고요. 식품제조강호업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제조강호업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적격업소죠. 적격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죠. 그렇게 세 가지가 우수업소,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사항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우수업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줍니까? 우리가 출입, 검사, 수거 우리가 했었죠. 그거를 면제해 주죠. 2년간 면제해 줍니다. 나중에 뒤에 다시 나올 거죠. 그래서 2항에 보면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되면 세 번째 주였죠. 출입, 검사, 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죠.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그 좀 밑에 융자사업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죠.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행규칙 하면 나중에 뒤에서 나오긴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뭐야 간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표지판 붙일 수 있죠. 우수업소 표지판 또는 뭡니까?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일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왼쪽 여백에다가 살짝 적어두실까요? 왼쪽 여백에다가 시행규칙 61조 시행규칙 61조 괄호 열고 P187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찾아보시고요. 187페이지, 187페이지죠. 뭐냐? 우수업소 로고 표시.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수업소 로고 표시. 그리고 모범업소 표지판. 붙일 수 있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2년간 출입검사 면제죠. 그런 것들이 혜택으로 있으니까. 나는 자료에 있을 겁니다. 생각 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놓고서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실까요?